짜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컨텐츠인데요. 뭐냐면은 다이소에서 이 매번 이 신상이 한 달에 한 번? 분기마다? 뭐 여튼 세트로 나오던데 이번에는 머메이드 세트래요. 뭔가 머메이드 여름과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을 것 같은데 리뷰해보려고 제가 다이소에서 쭈루루루루루루 52,000원어치 총 몇 개죠 이게? 27가지의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어떤 제품이고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백이에요. 머메이드 목쿠션 3,000원이고요. 여기 안에는 미세폼 같은 게 들어있고 이쪽은 좀 쿨링천인 것 같고 이 바깥에는 여기 목에 닿는 부분이죠. 목에 닿는 부분은 극세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3,000원. 그리고 이렇게 똑딱이까지 해놓은 센스. 귀엽네. 이게 이 모양 말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퍼플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튜브 같아요. 목쿠션이 아니라 튜브 같아. 자, 다음은 이거는 이것도 뭔가 커플로 나왔는데 머메이드 하트 파우치. 하트 파우치긴 한데 저는 파우치보다 여름에 그냥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찾을까? 안 찾으네. 이게 손목에다만 찾았으면은 그냥 여름용 동전이랑 카드 넣어놓는 지갑으로 써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디자인보다 이 디자인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 요런 거에다 틴트 하나 넣어놓고 카드 넣어놓고 그랬으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귀여운 디자인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동전 지갑 들고 다녀서 1,000원. 1,000원.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이번엔 접시입니다. 접시. 원형 종이 접시 머메이드. 이거는 머메이드라서 집어오긴 했는데 여름에 뭐 펜션 가거나 뭐 이러면은 살까? 나라면은 디자인이 있는 거로 이걸로 사진 찍을 바에 그냥 흰색깔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음식 올린 게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A4 아니고 A5 사이즈 머메이드 파일이에요.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산호초 모양인데 맨 처음에는 약간 촌스럽다 느낌이 있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이번 거 좀 약간 화려화려한 게 나쁘지 않네? 이거는 지퍼팩. 아니 근데 메뉴는 다양한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구나. 그래. 다음은 머메이드 냅킨입니다. 냅킨. 귀엽네. 그냥 휴지인데 좀 두꺼운 휴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가성비가 정말 좋죠. 1,000원, 1,000원. 요것도 디자인 재탕이네. 이거는 종이빨대. 요즘에 또 일회용품 줄이는 행사? 이벤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걸 맞이해서 나온 종이빨대 같아요. 요것도 똑같네. 다음은 네일 정리 세트. 이거는 그건가 보다. 발꼬락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페디큐어하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이렇게 슥슥슥 갈고 그리고 이거로 이렇게 정리하고 네일아트 안 해도 그럴 때 쓰는 건가? 가성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요런 게 들어있는데 1,000원이라니 이 정도면 싼 듯? 다음은 발매트입니다. 발매트. 이건 화장실 앞에다가 두거나 주방에 두기에는 이게 좀 극세사면이라 좀 그렇고 화장실 앞에 두려고 사는 용도 같거든요? 근데 느낌이 극세사라서 물 묻으면은 물이 여기다가 이렇게 닦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빨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귀엽다.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원. 다음은 아까 종이 접시 있잖아요. 그거 다른 버전이에요. 디자인도 다르죠? 이건 별 모양. 다과 파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귀엽겠네요. 이것도 1,000원, 1,000원. 다이소는 진짜 저렴스해. 다음은 머메이드 인덱스예요. 이거는 그 책에다가 뭔가 내가 여기까지 필기했다. 여기 수학, 여기는 국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붙여놓고 여기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그 인덱스가 이 머메이드 버전으로 나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요거는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요거는 다 컨셉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전 요거. 뭔가 그레이 색깔의 공책에다가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디자인 예쁘다. 다음은 머메이드 타일들이에요. 타일들.
A4용지 사이즈고 이런 디자인이 하나 있고 요런 디자인이 하나 있고 낯익은 것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느낌 다르게 나온 거 요것도 조금 느낌 다르게 나왔지만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만약 고른다면 이거 다음은 머메이드 유성 커버 노트예요. 이상하게 같은 디자인인데도 요건 좀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이것보다 이거 약간 진짜 여름에 들고 다니기 참 뭔가 시원해 보이고 같은 디자인 계속 본 거지만 이건 되게 유성 노트 되게 잘 어울린다. 귀여워 안에도. 저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노트? 그리고 노트가 1,000원에 이런 디자인에 이렇게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우유 쏟아도 문제 없다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이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요것도 나쁘지 않은 거. 요것도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마음에 드는데? 머메이드 샤워터월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자주 봤던 산호초랑 조개랑 그거 색깔을 컨셉을 가져온 것 같은 샤워터월이에요. 이것도 1,000원인데 요거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다이소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나올 때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디자인이나 소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품질 테스트까지 못하더라도 디자인 보고 구매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한번 이번 컨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이 젖지 않는 산뜻한 세안 머메이드 샤워캡.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제품이라서 저한테 유용할진 모르겠지만 찾는 분한테는 취향 차이니까요. 다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화장 컨셉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화장 다시 해야겠다. 할 때 그럴 때 이 친구들 짝이 있었네. 아까 전에 그거 두 개가 짝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그 지퍼팩도 하늘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아 색깔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네일 아트도 이렇게 상아 색깔이 있었어요. 산호초 색깔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리컵들이에요. 뭔가 각이 많이 져있는 이런 컵도 있어요. 하늘 색깔이랑 요건 칙칙한 보라 색깔? 약간 노을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새벽? 요런 컨셉의 세 개가 있고 요거는 바다 거북이 색깔 다 1,000원이에요. 이 유리컵은 진짜 저렴하죠. 이건 상어. 상어가 아니라 고래인데 이거 백상아리인가? 약간 그 큰 흑동고래? 그런 고래를 닮았나? 그리고 불가사리 이렇게 해서 6개의 컵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테이프예요. 떼어쓰는 머메이드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이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파스텔 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잘 떼어야 돼. 뜯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이게 이렇게 하나씩 붙어있는데 1,000원이거든요? 내가 편지 쓰는 거에 재미를 많이 붙이던 사람이었으면 너무 예쁘게 여름 아주 시원하게 썼을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걸 보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제품들이 컨셉별로 나오는구나 한번 리뷰해봐도 되겠다 해서 그냥 무작정 다 사봤는데 사고 오니까 조금만 살걸 그랬나? 예쁜 것만 골라서 살걸. 그럼 영상이 재미가 없었겠지?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거는 딱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처럼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심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뭔가 밤바다 같은 것과 산호초 이렇게 두 가지. 이건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손거울이에요. 머메이드 슬라이드 거울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빛의 펄이 들어가 있는 진주펄 느낌의 조개 1,000원이고 되게 빡빡
착하네요. 송거울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너무 귀여워요. 특히 이것보다 이게 좀 더 1,000원짜리지만 고급진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펄이 은은하게 비치는 게 파우치에 하나 정도 넣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슬라이드 형식이라서 뭔가 거울이 쉽게 더러워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파우치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여름이지만 여름용으로 스노우볼처럼 이런 볼이 나왔습니다. 워터볼. 산호초 컨셉의 불가사리랑 이 뭔가 슬라임에 들어갈 것 같은 글리터. 글리터는 다 다르고 안에 있는 조형물도 다릅니다. 이거는 진주랑 조개 들어있는 거. 이 밑에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런 걸 모으시는 분이 있을까? 이거는 산호초의 별 모양. 별 모양 들어있는 거. 이건 해마랑 해마 들어있다. 짠, 워터볼. 귀엽네. 아이소 스티커 빼둘 수 없죠. 머메이드 PVC 스티커입니다. 약간 토실토실 좀 끄운 듯한 튀어나온 스티커예요. 대부분 조개와 산호초 그리고 불가사리로 꾸며져 있고요. 그 글라스테코로 뿌려가지고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입체적인 스티커입니다. 다음은 수첩입니다. 수첩. 머메이드 상철 수첩. 유선 노트 타입으로 50매라고 하고요. 두 개가 들었습니다. 개이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사고 나서 알았죠? 하나에 500원짜리 수첩인데 이게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의 수첩이에요. 그래서 질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약간 요런 질감. 짠! 수첩. 그리고 이번에는 머메이드 멀티 케이스.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뭔가 예뻐가지고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런 뭔가 폴리백이라나?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비닐 PVC백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느낌의 에코백을 산 적이 있거든요. 하루 만에 잃어버렸지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걸로다가 꾸며져 있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옷에도 붙어있고 오랜만에 보는 반짝반짝이야. 이거는 멀티 케이스로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글라스, 여름용 선글라스 있죠? 좀 비싼 거 말고 물안경이나 선글라스나 이런 거 보관할 때 딱 여름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저 진짜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름 여행 갈 때 여기다가 선글라스 넣어가야겠어요. 통이 없거든요. 물안경 아니면 선글라스 넣어가야겠다. 좋아. 그래서 강석 있고 내 코 구분해놔야지. 또 번쩍번쩍 빛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퍼형입니다. 지퍼형. 이것도 멀티 케이스라 써있고 그냥 사용도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필통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필통? 나는 필통 안 쓰는데? 아까 것보다 뭔가 색깔이 얇아서 그런가 더 예쁜 것 같다. 안에 거 흰색을 빼볼게요. 더 이뻐. 보라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분홍 색깔이랑 살짝 금 색깔이랑 네 가지 색깔이 완전 화려하게 비치죠? 이것도 이거는 핑크가 훨씬 더 많이 비치는 보라 색깔, 파란 색깔, 금 색깔, 핑크 색깔. 그리고 슬라임에서 많이 본 머메이드 장식들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약간 여름 컨셉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모래사장 해가지고 샌드 슬라임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머메이드 화장 용기입니다. 걸어놓을 수 있는 여행 갈 때 나 진짜 머메이드 세트로 꾸며서 이거 신혼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성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귀여워. 뭔가 여름에 놀러 갔을 때 여기에 담아가서 거기서 여기다 넣은 거를 딱 쓰면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샴푸랑 컨디셔너랑 바디워시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좀 사용하면은 나 진짜 그래야겠다. 아 뭔가 여행 가는 기분 난다요.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자 그리고 이거는 키링이에요. 키링. 홀로그램 키링. 귀엽다. 이거 평범한 파우치나 에어팟 케이스 이런 데 포인트로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 없어. 케이스가 없어. 그리고 뭔가 저 친구가 했을 땐 조금 깐지나 보였는데 내 손에 끼니까 왜 이렇게 안 깐지나지? 약간 클럽 팔찌처럼 보이는데? 아니면은 뭔가 돈 많은 귀족의 약간 사치품?
자, 이렇게 해서 머메이드 상품들 한번 다 뒤져봤는데요. 어떻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를 내가 구매하고 싶었다 하면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구매한 거고, 반응이 좋다면 매번 시즌 나올 때마다 한번 제가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디자인이고 이런 거고 가격이 얼마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제품 소개 바로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지금 아마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장난감입니다. 아마존 판매 1등 장난감. 아, 1등이요? 1등입니다. 저는 솔직히 안 살 것 같은데 이걸 왜 사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ASMR 할 때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